낭독 13, 챕터 5. 매장 한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쇼 윈도우에 장식된 산타클로스와 썰매를 꿰는 4마리의 사슴에는 각종 장식 전구가 휘황하게 켜졌다. 매장은 요즘 한결 붐비고 특히 한국 물산부는 대목을 만난 듯이 혼잡을 이루었다. 용이나 공작을 수놓은 하우스코트나 파자마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가 하면 조그만 꽃바구니가 품절이 되는 소동까지 빚어냈다. 이렇게 한국 물산부에서는 업주들이 톡톡히 호갱기를 누렸고 미국 물품 매장의 아가씨들은 지아이들과의 데이트 약속, 파티의 예약, 미국에 주문한 물건 자랑 등으로 분별 없이 설레고들 있었다. 밖에 나가면 여전히 거리는 쓸쓸하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전방도시 특유의 암담하고 불안한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 아무도 어설픈 외국 명절 따위에 추측 없이 들뜨려 하지 않았다. 초상화부도 만만치 않게 대목을 보느라 온종일 바쁜 가운데서도 짬짬이 나는 엉뚱한 실수를 할 만큼 설레고 또 호젓이 집에 돌아가는 길목에서는 문득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설레임이 성탄을 앞둔 여러 사람들의 흥분과 비슷한 것일 순 없었고 또 그런 불안이 전쟁이나 어둠에 기인한 것만일 수는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호키도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런 생각은 때론 아프고 때론 감미롭고 어쩌면 두렵고 하여 어떤 뚜렷한 감정을 추려낼 수는 없어도 그 생각에서 조금도 헤어나지를 못했다. 태수는 분주히 싸진 뒤를 따라다니며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에 바쁜 중에도 뚱뚱한 곳에서 사다리 위라든가 쇼 윈도우의 창틀 위 같은 데서 하이 하고 나를 불러놓고 장난스레 윙크를 보낸다거나 지나는 길에 작업복 엉덩이를 내 테이블 위에 거침없이 올려놓고 실없는 소리 하기를 좋아했다. 어때요? 나 이제 전공티가 꽉 박혔죠? 되게 그렇게 되긴 해요? 되게 현타마다요. 이젠 사다리 위에서 벌벌 뜨는 대신에 제법 유유히 경치를 즐기만 했었으니. 경치요? 기막힌 경치죠. 그는 드라이버 팬츠 타위를 가지고 절거덕 쇳소리가 나게 손장난을 해가며 그 경치란 걸 풀이했다. 미스 아무개는 글쎄 쌍가마라든가 미스 아무개의 허술한 네크라인을 통해 브래지어도 안한 모어가 보이더라든가 내가 화를 내면 난 미스리 좀 웃겨드리고 읽고 준비하는 건데 그렇게 화내면 내가 무안하잖아요. 그러니 좀 웃어봐요. 웃는 건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데 나는 별 수 없이 웃어주며 그만 가봐요. 싸진 발콤한테 들켜서 모가지 잘리지 말고. 그는 모가지를 장난스레 움츠리며 그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모가지 당하면 미스리 보고 싶어 젊은 놈 하나 아주 버릴 테니 하기가 일쑤였다. 미스리 춤출 줄 알아요? 오늘은 좀 색다른 말을 걸어왔다. 못 쳐요. 왜 그런 걸 묻죠? 며칠 있으면 지하실 스낵바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파티가 있대요. 파티? 양키들의 선심이죠. 뭐 팝콘하고 콜라는 무진장 먹여준다나요? 치사하게 겨우 팝콘하고 콜라? 그럼 스테이크라도 팔았어요? 스테이크고 콜라고 아유 치사해. 벼랑간 화증이 주체할 수 없이 치솟아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종이 같은 것을 함부로 짓궂이며 난 도대체 그 콜라니 팝콘이니가 싫어서 미치겠단 말이에요. 대갓집의 허들의 음식 같은 거. 설마 미스터 황도 굶주린 거러지 모양 그런 걸 얻어먹으려고 파티에 가는 건 아니겠죠? 뭐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파티라는 데 가보고 싶었어. 가서 미스리를 안고 춤을 추었으면 했을 뿐이야. 어머머 난 춤 못 춘댔잖아요. 못 추긴 나도 마찬가지야. 그게 뭐 그리 큰 상관이라고. 어쨌든 난 그러고 봐요. 그래주지 않겠어요 미스리. 나는 또 별 수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앳된 나이 때문일까? 그런 소리를 거침없이 짓거려도 조금도 음흉스럽다거나 능글맞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아무런 저희도 감추지 않는 단순한 소망으로 그의 평범한 얼굴이 소년처럼 빛났다. 그것은 잠깐이나마 팝콘이나 콜라에 대한 혐오감을 뭉개고도 남을 만한 싱싱한 매력이었다. 나는 그것을 밀어내듯이 세차게 고개를 도리질했다. 고집쟁이 두고 봐요. 그는 별로
섭섭해하지도 않고 하늘을 찡긋해 보이곤 가버렸다. 점심시간에 오래간만에 다이아나 킴이 왔다. 그녀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아마 짐작도 못할 게다. 너 또 나 좀 도와줘야겠다. 다시 나가지 않겠니? 여기서 말하세요. 나는 딱 잘라 말했다. 여기서 말할 수 없으니까 나가자는 거 아니야. 너 참 저번 일로 아직도 토라진 채로구나. 참 별꼴이야. 남의 일을 내가 맡아가지고 악착같이 덤빌 게 뭐니? 보기보다는 너도 꽤 오지랖이 넓구나. 그녀는 잠시나마 나의 이용 가치를 잊은 듯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고 그녀 독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초리로 나를 굽어봤다. 나는 그녀에 대한 미움으로 치를 떨었다. 그녀는 오키도시에게서 그녀의 초상화를 찾아갈 때도 오키도시를 그런 눈으로 보며 빈정대셨다. 어머머,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랬으니? 설마 이걸 가지고 6달러를 벌려는 신분은 아니겠지? 이 서품도 못되는 그림 솜씨로.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이분은 난 오키도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하려다 말고 말끝을 흐려버렸었다. 그것을 말해봤댔자 다이애나에게나 다른 환쟁이들에게나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결국 나만의 일이었으니까 나에게 남겨진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림값을 받아내는 일에 불과했다. 언니, 언니가 어떤지 말해줘요. 고쳐 그리도록 부탁하겠어요. 못하면 아주 다시 그리든가. 액을 하다시피 하는 말을 오키도시가 조용히 가로막으며 난 그만두겠어 미쓰리. 딴 사람에게 부탁하도 돼요. 하더니 다이아나 킴의 손에서 스카프를 잡아채 소나기에 아무렇게나 구겨 뭉갰다. 스카프를 움켜쥔 손등에 푸른 힘줄이 성난 듯이 솟구쳤을 뿐 그의 얼굴은 담담한 채였다. 어머머? 어머머? 너무해요. 어쩜 남의 얼굴을 너무해요. 이래주지 못하겠어요? 어머머? 남의 얼굴 이렇게 구겨놓고 다리면 쓸 수 있겠지. 버릴 거면 가져가야지. 그녀는 어느 틈에 공짜로 스카프를 가지고 가버렸고 그 후에 나는 그림값을 받으려고 그녀를 끈덕지게 졸랐었다. 지금 그녀가 말한 대로 착같이 안달을 떨었다. 그만하면 잘된 그림이라고. 실은 쥐아이들도 그런 그림은 그냥 오락삼아 그려보는 거지 진짜 초상화로 그리는 사람은 없으니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애교로 곁들이고 멋진 편지로 바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그녀를 달래놓고 나는 밤새 콘서트를 찾아가며 농후한 애정표현의 러브레터를 썼다.